안녕하세요, 라크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설치를 나가다 보니까 오프닝 찍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어떻게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 전에 일요일 날 방문해 주셨고요. 사실 상담이라기보다는 고객님이 생각했던 모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모델들의 조합을 실제 소리를 들으면서 판단하는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고객님이 어릴 때부터 웨스트민스터 로얄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그죠? 꿈의 스피커라고 생각해서 언젠가 내가 꼭 한번 써봐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양평에 뭐 새로 이사를 하면서 그 공간에 나는 웨스트민스터 로얄을 꼭 놓고야 말리라라고 결정하셨고, 사실 탄노이하고 가장 많이 세팅돼서 나가는 제품들 앰프들이 이제 맥킨토시를 가장 많이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도 저희 설치기라든지 다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 제품들을 선정해 오셨고, 저희가 이제 그실 제품들을 한번 청음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실제적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앰프에 추가됐던 것은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랑 턴테이블, 그리고 이제 CDP. 개인적으로 맥킨토시를 구성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맥킨토시 CDP랑 맥킨토시 턴테이블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프리앰프는 C53, 파워앰프는 MC611, 턴테이블은 MT5, CDP는 MCD350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가장 요즘 핫한 하이파이로즈의 RS130 네트워크 트랜스포트를 구성했습니다. DAC는 이제 C53의 DAC를 쓰기로 했죠. 당일날 이제 뭐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야 돼가지고 저희가 한 5명 정도 가서 일일이 하나씩 다 올려드리고 세팅해 드리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고객님이 이집 등기했을 때보다 오늘 시스템 산게더 기분 좋다고 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 또한 좋은 공간에 좋은 시스템을 세팅해서 너무 좋았고, 더 만족해 하시는 고객님을 통해서 뭐좀 힘들긴 했지만 다시 힘 얻고 돌아왔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맥킨토시와 탄노이 설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라도 제가 다음에 설치를 나가면 오프닝과 엔딩을 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